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렬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이 수능은 논설문 1화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설문 1화문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논설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의견을 먼저 개진을 하고 이 의견에 대해서 옳다와 그르다로 둘로 나눠지는 패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르다라고 할 땐 역접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옳다라고 할 땐 순접의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글쓴이가 자기의 의도를 먼저 드러내는 언어들이 있고 또는 누군가의 의도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 의도를 깔려고 하는 또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의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표현들이 좀 있어서 이 단어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일단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글쓴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지,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Have to, must, should, 그 다음에 ought. 자, 이런 단어의 뉘앙스가 있죠. 자, 이렇게 글쓴이가 어떤 의도를 먼저 나타내고 이 의도에 대해서 나눠지는 건데, 그럼 이런 의도가 들어간 문장들은 글쓴이의 의도니까 일단 정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야 이러지 말고 이 말에서 순접과 역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독을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아, 요긴 좀 중요하구나. 정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에서 또 단정적 용법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is to. 그 다음에 is that. 자, 요런 것들을 글쓴이가 단정을 해줘요. 단정. 단정. 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것이다. 딱 끊어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순접과 역접으로 나가는 패턴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풀어볼까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 중에서 이제 뭐 명령문. 명령문은 이제 동사 원형이 먼저 나오던가. 부정명령문은 뭐죠? 시작. 이렇게 나오는 것들. 요 문장은 또 정독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패턴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할 땐 의견을 개진하다, 주장하다라는 단어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뭐가 있냐면 claim, exclaim, proclaim, insist, persist, declare, maintain, assert, 그다음에 pronounce, 그다음에 자,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은 또 정독하셔야 돼요. 자, 이제 봅시다. claim이란 영어 단어가 주장하다잖아요. 주장하다. 됐습니까? 주장하다. 그 다음 exclaim, 얘는 외치다. 얘가 외자죠? 외치다. 그 다음에 proclaim, 먼저 주장하다. 선언하다. 선언하다. 자, 선언이라고 할 때는 또 뭐가 있을까요? professor, 교수라는 단어에서 오할 빠져서 교수가 시국선언을 발표하죠? 선언하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insist라는 영어 단어가 주장하다. 그 다음에 persist은 고집하다, 주장하다죠. 그 다음 declare 뜻이 뭐가 돼? 시작. 선언하다. 얘가 선언하다? 얘도 선언하다예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maintain, 내 의견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래서 주장하다의 뉘앙스가 있죠. 주장하다. 그 다음 assert, 얘는 단언하다. 단언하다. 한마디도 하는 거. affirm, 얘도 단언하다. pronounce, 선언하다. advocate, 지지하다, 옹호하다. 이런 영어 단어들이 뭐야?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간 문장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정독할 필요가 있답니다. 자, 봐보세요. 어떤 설이 있어요, 설. 논설이겠죠, 논설. 논설. 그 이 논설에 대해서 뭐가 되면, 글쓴이는 뭐가 돼?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되면 역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맞아, 그럼 순접으로 가는 거죠, 순접. 그럼 이 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설에 대해서 역접으로 가면 여기에 글쓴이의 의도가 있고 이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나올 거고
만약 순접으로 간다면 얘가 의도일 거고 얘가 의도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을 이끄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얘네들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달달이 외우시고 아 이게 들어간 문장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게.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must, should, ought. 뭐뭐 해야만 한다. Is to, is that. 단정형 용법. 우리나라 말로 것이다. 포인트가 있죠. 그다음 명령문. 뭐뭐 해라. 아, 그 의도가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주장하다. 시작. Claim, exclaim, proclaim. Insist, persist, declare, maintain, assert, pronounce, advocate. 알겠죠?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아 이게 들어간 문장은 정독하고 중요하구나. 선생님이 이거 MP3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는데 자 들어갑니다. Claim, exclaim, proclaim. Claim, 리드미컬하게. Exclaim, proclaim. 그 다음 insist. 그 다음 persist. 그 다음에 decla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intain. Assert, pronounce, advocate. 이런 뉘앙스죠. Claim, exclaim, proclaim, insist, persist, declare, maintain, assert, pronounce, advocate.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Claim, 시작. Claim, exclaim, proclaim, insist, persist, declare, maintain, assert, pronounce, advocate. 꼭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글쓴이에 뭐가 담겨져 있다? 의도. 또는 어떤 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간 문장은 정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어휘가 기본인 건 알고 계시죠? 어휘가 기본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영어 성적이 좀 낮거나 또는 자기가 뭐 2등급 정도 나와도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도 이건 잘 자신이 없어. 그럼 탄탄하지 않은 거죠.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성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부탁인데 지금 아직 시기가 있을 때 어휘 학습 좀 탄탄하게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이거 MP3 만들면 들어갑니다. Claim, exclaim, proclaim, insist, persist, declare, maintain, assert, pronounce, advocate. 뜻이 뭡니까? 하나, 둘, 셋. 글쓴이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 아시겠죠? 어휘 학습의 혁명 김동경입니다.